종풍장이죠? 종풍 차포나 고아즉소 하나니 항랑소라 중심시도로다. 비야라 종풍은 종일풍야라 포는 질려오 학은 희연야오 낭은 방탕야오 도는 상야람 장공지비니 광탕포질허님 장강이 개풀인 적언지구로 단이 종풍차포로 위비하야 언수기 광포여천어 연이나 역유고어즉소지시로됨 단계 추러 희만지의하고 이모의 경지성허니 즉우사로 불감어니 심독상지라하니 개창공포만이 무상이연을 장강이 정정자수하니 소위 오기의 불견타벼람 총풍참매나 해연 극내 하나니 마광막내라 유유아사로다 비야라 매는 우토목무야라 해는 순야오 유유는 사지장야람 종풍참매로 이비장궁지 광호야란 수운 광호기나 연이나 여코 개연이 극내로되 단오유 마광막내지시허니 즉사로 유유이사지람 만기군자지심허니 후지지야람 종풍차에오 불일유에로다 오원불매하면 원언즉 최후람 비야라 흠이 풍활래라 유는 우야님 불일 유에는 언기의 연을 불선이리 우에야님 역비인지 광호기 잠개이 부패야람 원은 사야오체는 괴체연이 인기 감상패 울허고 우위 풍무소습즉 유시질야람 에기음이며
회회기뢰로다함. 오원불매하면 원언즉회호람. 비아라에는 무요회회는 뇌장발이미진지성인인 이비인지광호기 유시미비아람. 회는 사야라 중풍사정이람. 설현상하니람. 참 자기한테 몹쓸 짓만 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좋지요? 요즘은 아마 욕을 바락바락 해야 될 텐데, 옛날 사람은 욕보다는 뭐라고 했냐면 종풍차포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부러제끼는 그 아주 빠른 바람. 응? 바람이 아주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그 바람을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을 썼단 말이죠. 종풍차포나, 종풍은 종일토록 불어제끼는 바람. 종일토록 불어제끼는 바람이 또 포. 아주 빠르기도 하나. 고아즉 소하나니. 나를 돌아볼 때는 빙긋이 웃기도 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그렇게 몹쓸 짓하고 못되게 구는 그 사람도 가끔씩 나를 쳐다보면서 웃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웃음이 진짜 좋아서 웃는 웃음이 괜찮은데, 그 밑에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항랑소오라. 학자는 희학, 즉 농담 삼아. 낭자는 방탕하게.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슬그머니 와서 그냥 이 이렇게 어깨나 툭툭 치고 그냥 젖가슴이나 더듬고 하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 머리끄댕이나 슬쩍 잡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낭이에요. 희랑 소오 소자는 그냥 웃으면서 오는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이개감으로 그냥 이렇게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개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라 중심시도라. 속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슬프기도 하구나. 그렇겠지요? 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람으로 대하고 나를 자기 정식 부인인데 그 부인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나를 놀이개감으로 대하고 그런단 말이죠. 비아라, 종풍은 종일풍야라. 그래서 이 시는 뭐예요? 밑에 자기 말이 없지요. 그지요? 무엇, 뭐한것 같다.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종풍, 차포나 고아죽서. 그냥 하루 종일 불어제끼는 바람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포는 질랴오, 포자는 이게 빠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질, 이렇게 뿌리를 해요. 이 학은 희연이야. 희연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말하면 개그 콘서트예요. 개그라는 게다 이런 건데 사실은 실이 없잖아요. 그냥 빗대어 사는 말 정도지. 낭자는 방탕이에요. 방탕하다는 것은 이렇게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아까 제 표현한 대로 희끗희끗 머리끄댕이나 잡고 그냥 예? 이 가슴이나 더듬고 엉덩이나 툭툭 치고 하는 그 정도가 여기 있는 방탕한 걸로 표현됐을 거예요. 그죠? 장공지 위인이 광탕포질 아니 장공의 위인 즉 사람 댐디미가 광탕포질 아니 광자는 미치광이 같고 탕자는 방탕하고 이 미치광이는 성품이 그렇다는 거고 광탕이라는 것은 행동이 그런 거고 포는 이게 포악함 질은 이게 이제 성질 급한 거죠 급하니 장강이 개 불인 척 언직으로
그렇다고 해서 본 부인인 장강이 대개 불인 척 언제. 인자는 참아 인자예요. 참아 지척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니까요. 단 이 종풍 차포로 위비하야. 다만 종풍 차포로서 비유를 삼아서 언수 기 광포여차나 말하되 비록 그 광포한 것이 이와 같지만 연이나 역유 고하 즉 소지시로되 그러나 때로는 나를 돌아볼 때는 웃는 날도 있었던 날이죠. 그러나 단 개 추러 희만지 의하고 다만 돌아보고 웃는 것이 왜 웃냐면 다 희만지 의해서 웃는 거죠. 희롱하고 만자는 업신여기고 그런 거예요. 업신여기는 의도에서 웃어준 거고 이 무 애경지 성하니 그 사랑하는 이 성자는 참됨이에요. 사랑의 참과 공경의 참이 없었단 말이죠. 사랑하고 공경하는 참된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다 그것도 농으로 희롱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은즉 우사로 그리고 또 나로 하여금 불감언이 심독상지이라하니 그래서 감히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홀로 아파할 따름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시경에요. 개 장공 포만이 무상연을 대개 장공의 포악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일정함이 없었어. 아무 때나 와서 농담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마치 종풍, 하루 종일 부르짖기는 바람 같았단 말이죠. 그랬거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장강이 정정자수하니, 장강은 바르게, 바르고, 고요하고, 그죠? 자수. 그걸로 자기를 잘 지키고 있단 말이죠. 흔들어, 흐트러짐 없이. 그러니, 소위 오기의 불견 답해라. 그것이 바로 그 광포한 그 사람의 뜻에 거슬려서 보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되더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망나니 신랑 앞에 정말 바르고 그런 그 부인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개그 그 들떨어진 거 하는데 같이 웃어주지 않고 에이 저기 뭐야 라고 해보세요. 대본 그 사람 싫어하지. 예, 이게 삐걱삐걱 거리는 거지 그 원인이 바로 이 부인은 정말 반듯하고 훌륭한 여인인데 그 남편이 임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광포하고 희롱하고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이유가 됐단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종풍 차매나 이 매자는 흙비가 내리는 거니까 하루 종일 바람이 불면서 중국이니까 황사로 생각할 수 있지요. 흙비, 흙비가 밀려오듯 해도 해연 극내하나니 해연이라는 것은 문득 돌연 불현듯 극내하나니 아주 오는 것을 즐겁게 오기도 했단 말이죠. 하루 종일 흙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것 같아도 그렇게 포악하고 나빠도 때로는 이렇게 그냥 헌뜻 나 있는 곳으로 왔단 말이죠. 그럼 온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남편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가 마광막내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지라 이젠 오도 가도 않는지라 유유 아사로다. 유유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길고 깊게 오래도록 내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는 이젠 그렇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던 그 낭군, 바람잡이 낭군, 그 낭군이라도 오기만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어떻게 응? 매달려서라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죠? 그 사람을 바른 사람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희망이 있는데 이젠 마광막내 오도 가도 안 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구나. 정말로 지적하신 대로
정실 부인이 이렇게 대우를 받을 땐 충신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강태공이에요. 은나라 마지막 임금 옆에서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조금 잘난 척하면 컷, 딱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피해서 낚시질을 하고 세월을 낚은 거라고 볼 수 있죠. 피하라, 매는 우토, 목무야라. 이 매라는 글자는 우토, 우 밑에 거성 써 있잖아요. 이건 비우자가 아니라 비 내릴 우자예요. 그러니까 흙비가 내리고, 네, 흙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목무니까 이게 이 무자가 이게 먼지라고 보면 돼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바로 황사비가 몰려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는 승야오, 유유는 사지장야라. 유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유유아사로다. 이렇게. 사지장이니까 오래도록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종풍참회로 입이 장공지 광옥야라. 종풍참회. 즉, 하루 종일 바람 불다가 끝내는 뭐 한다고요? 황사비가 내린단 말이죠. 결국에 뭐예요? 계속 바람잡이처럼 떠들다가 때로는 아주 모질게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걸로 장공지 광옥, 장공의 광기와 고옥딤을 비유한 거다 말이죠. 수은 광옥이나 비록 광하고 혹하기는 했으나 연이나 역, 혹, 해연이 극내로 돼. 그러나 때때로 여기 해연이라는 것은 순심, 거기 잔주에 있듯이 순한 마음으로 때로는 돌아와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랬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 우, 유, 마광, 막내짓이 아니에요. 다만 또 마광막내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오두가도 않는 때가 있었으니 즉 사로 유의사지라 나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죠. 아, 이 작자가 어디 가서 있길래 오지도 않는가? 이렇게, 그죠? 망기 군자지시마니 후지지하라. 이 표현을 보면 그 군자는 낭군이거든요. 낭군을 바라는 마음이 깊고 깊잖아요. 그러니 후지지하라. 두터운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종풍 차에오 풀일, 풀일 유에로다. 하루 종일 바람을 불다가 또 구름 가득 몰고 와서 바람 부는 게 애거든요. 하루 종일 음란한, 음산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불일 유애로다. 또 하루가 가기 전에도 또그 바람이 또 분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광기가 한번 발동했다가 머지않아 또다시 광기가 발동하는 그런 것을 비유한 말이죠. 오원 불매하며 잠깨로 짜죠. 잠을 깨서는 잠이 깨어서는 잠을 자지 못하며 또 잠들 수가 없으며 원언즉 채워라. 원자는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생각하기로 말한다면 또 재채기까지 난단 말이죠. 너무나 이게 지금 울결증에 걸리고 답답한 상태인데 거기다 음산한 바람을 쐬면은 재채기가 난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점점 자기 몸이 망가져가고 있지요. 아까는 너무나 생각이 간절했다가 그게 점점 짙어져서 병이 드는 거예요. 피하라, 음이 풍활해라, 음산하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애라고 하고 유는 또 우자의 뜻이니 그래서 왜 또 우자로 쓴 의미는 왜 논어에 그런 표현이 있었지요. 십유오이 지우학하고 예. 거기 15살이라는 표현할 때 10, 10자, 유, 10, 유, 우이, 오이, 지우학 그러니까 10살하고 또 5살하고서는 뜻에 학문의 뜻을 뒀다 해서 거기 우자가 또 우자 이렇게 쓰이는 예가 돼요. 불일유에는 하루가 머지않고 또 이게 애가 있다는 것은 언기애의연을 이미 음산학 했건을
불선일이 외야하니. 이 선자는 하루가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하루가 돌아오기 전에 또 음산한 바람이 불었으니 역비인지 광혹이 잠개이 부패해라. 이것은 그 사람의 광기와 고혹됨이 잠시 개었다가 또다시 더 빛나는 뜻이다. 이거죠. 원은 사야오 생각한다는 뜻이고 채는 괴채야니. 괴채라는 것은 재채기예요. 이것도 고기 뜻이 속에 찬 바람이 들어가서 냉기를 받아가지고 재채기 나는 거래요. 인기, 감상, 폐우라고 사람의 그 기운이 감상, 이 상처를 느껴서, 즉 아픔을 느껴서 폐울, 다치고 답답했을 때, 그리고 우위, 풍무, 소습, 그때 그 황사비 같은 것을 맞으면 유시질려라. 이러한 질병이 생기더라. 재채기 나는 병이 생긴다. 화병이에요. 우라병이에요. 에, 기음이며 음산하고 음산한 그 그늘이며 회회 기뢰로다. 회회라는 것은 이게 왜 천둥번개 칠 때 쾅 하고 터지기 전에 우르릉 하면서 나중에 팡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회라는 것은 우르릉 우르릉 하는 그거예요. 우르릉 우르릉 그 우레로다. 오원 불매하며 잠을 깨어서는 잠들지 못하며 원은 즉 회호라. 응? 생각만 하면 아주 생각이 너무도 간절하기만 하구나. 비아라 에는 음모요 음산한 모양이고 회회는 뇌 장발이 미진지성이니 우레가 장차 펴지려고 할 때, 터지려고 할 때, 그때 미진지성, 아직 그 천둥, 번개가 치기 전의 소리니, 이리 인지 광혹이 유심히 미야라. 그것은 그 사람의 광기와 고혹됨이 더욱더 심해져서 그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렇지요? 우르릉 하면은 저쪽에서 조금 있으면 쾅쾅 하면 뛰다시 우르릉 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광기는 그칠 줄 모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종풍사장이라.